네, 안녕하세요. 은혜의 소반입니다. 네, 오늘 고구마전입니다. 네, 일단 고구마는 깨끗하게 씻어가지고요. 껍질째 사용합니다. 껍질 효능이 상당히 좋아요. 고구마는. 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적당하게 썰어가지고 솥에 담아요. 네, 이제 찬물은 자박하게 넣고요. 소금 톡톡 뿌리고요. 전분기도 빠지고 이제 밑간을 하는 거지요. 네, 이제 뚜껑을 덮고요. 네, 센 불에다가 5분 정도 이제 끓으라고 놔두고요. 이제 반죽을 해야 되겠어요. 네, 밀가루에다가 찬물을 이제 농도를 봐가면서 적당히 네, 이제 조절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묽지 않게 되직하게 반죽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넓은 불에다가 튀김가루하고 빵가루 같은 비율로 넣고 이제 고르게 골고루 이제 이렇게 섞어 놓고요. 자, 뚜껑을 열었어요. 네, 이제 젓가락을 한번 찔러 봅니다. 쏙 들어가요. 이제 불 끄고요. 채반에다가 이제 이렇게 건져 놓습니다. 껍질째 사용을 하는 고구마 전입니다. 네, 이제 빵가루, 튀김가루 이제 묻혀요. 묻혀서 이제 반죽물에다가 넣고요. 반죽물은 간을 하지 않았어요. 아까 소금을 톡톡 뿌려서 이제 익힌 거기 때문에 간을 안 했고요. 이따가 이제 양념 간장에다가 찍어 먹을 거거든요. 자, 이제 후라이팬은 예열된 팬, 뜨거운 팬에다 식용유 두르고 약불로 유지한 상태에서 계속 이제 이렇게 얇게 살살 노릇하게 네, 부쳐냅니다. 앞뒤로. 네, 앞뒤로 노릇노릇하고요. 빵가루, 튀김가루가 익었기 때문에 더욱더 고소하고 네, 풍미가 더 있고요. 네, 정말 주전부리로도 간식으로도 아주 손색이 없습니다. 네, 쉽고 맛있는 집밥이었고요. 마칠 시간 되세요.